어떻게 지내셨어요? 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또. 뭐야? 왜? 힘들었습니다, 많이. 아, 심적으로 힘드셨나 보다. 저의 마지막 데이트를 장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 받으세요. 전화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정주 씨하고 이제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현실 데이트, 현실 연애. 네, 일단 저는 밖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 옥순한테만 갔죠. 그렇죠, 그랬죠. 사실 정식님이 저한테 저를 선택을 해주셨으면 저도 부담 없이 편하게 좀 했을 텐데 저를 선택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근데 카톡은 계속 와요. 진짜요? 연락을 계속 하신 거예요? 네, 계속 그 다음 날부터 계속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지금 옥순님한테 차였을 때 대비해서 보험으로 나를 지금 어장으로 만드는 건가? 아, 미리 지금 보험인가? 출근 잘했냐고 물어보는 거는 형들이 안 보죠. 근데 나는 저게 고민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 제가 봤을 때는 뭐 어장이라기보다는 네, 현숙이 나를 선택해줬는데 나는 현숙을 선택을 못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아, 그래서 이제 연락한 것 같은데 현숙 씨는 아무래도 조금 저 입장은 좀 조금 서운할 수 있죠. 그렇죠. 서운하기도. 네. 정식님은 지금 일어났겠지? 아이고, 뚱아, 언니 오늘 어떻게 해야 되니? 말 잘 듣네. 어? 아, 귀여워. 무슨 전략을 해야 되니? 데이트 때 무슨 전략을 해야 되니? 응? 어, 나들이 가자. 어, 만나게 됐네요, 날짜를 20일로. 난 괜찮은데 너는 또 괜찮냐? 서로 배려하면서 하지만 정식은 가능하다. 솔직히 조금 강아지 알러지가 있다고 하셔서 걱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괜찮다고 강아지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오라고 해서 좀 약간의 상견례? 나의 가족들과의 상견례를 하고자 이렇게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얘 세 마리. 와, 우리 상견례야, 우리 친구들. 남자 있어야겠다. 둘이 혼자 못 들어다. 남자 있어야겠다. 저렇게 세 마리를 동시에. 네 마리가 있잖아. 두 마리씩 나눠야지. 가자, 얘들아. 데이트하러 가자. 너네가 오늘 잘 해야 언니가 계속 데이트도 하고 너네랑 같이 형 시집도 가지. 아빠 필요하잖아, 얘들아. 자, 이제 예비 아빠 후보 정식. 안녕하세요. 저 알러지약 좀 알러지약? 하나. 알러지약을 먹겠다고? 제일 싼 거, 약 적은 걸로. 제일 싸고 양 적은 걸로 달라. 그러니까, 털러지가 있다. 털러지. 알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견례를 하자고. 그렇지. 먼저. 근데 제일 싸고 양 적은 거는 이번만 먹고 안 먹겠다는 뜻 아니에요? 테스트요. 테스트. 오디션이죠. 아, 오디션. 네. 제일 싼 거 2,500원. 아, 네네네. 열정 들었어요. 네. 이게 모든 알러지 상관없는 거죠? 어떤 알러지세요? 개 알러지. 개 알러지요? 네. 솔직히 첫 날이랑 둘째 날은 몰랐습니다. 그냥 안 봤어요. 왜냐면 그분이 저한테 뭐 시그널 준 것도 없고 저도 그분한테 시그널 준 게 없어서 딱히 몰랐는데 이제 슈퍼데이트 할 때는 이제 그때 처음 안 거죠. 제대로 얘기를 해봤고 데이트를 해봤으니까. 근데 그때는 어느 정도 말 통한다. 괜찮다. 사람은 좋은 것 같다. 그러다가 궁금한 거예요. 좋지, 현숙 씨. 사람 성격도 좋고. 솔직히 밖에 불러가지고 만나보고 싶긴 했어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현숙 씨 성격 좋아요, 그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여기 애교 카페인가 보다. 저기 뭐야, 담장 있는 거 보니까. 와, 넓네.
마실 때가. 아, 이거 와가지고 이제 약을 먹는구나. 제일 싼 거, 좋은 거. 어, 그거 쓰지 마. 아, 그래요? 그 강아지 돌려. 아, 진짜요? 강아지 겁이. 네. 강아지. 제가 개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자, 온다. 자, 이제 녀석들 온다. 어. 와. 야, 이분들이 또 이게 애견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는 걸 봅니다. 바닷가만 건들다가. 아, 안녕. 아이고, 와. 안녕. 저기. 안녕.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 내 편하면 되지? 무거워 보이는데. 근데 강아지들이 어떨지 모르겠어. 낯선 사람이라. 뭐야, 왜? 애들한테 미리 교육시켰어. 아, 반환점 도는가 봐요. 아, 잘 뛰네. 잠깐. 잠깐만, 미안한데 나 좀 무서워. 아, 힘들지, 나 진짜 힘들어. 아니, 이것이 개판인가? 아, 이것이 바로 이제 큰 거 하는데? 어, 어디? 진짜? 여기 바로 큰 거 하는데? 어. 아, 똥 쌌네. 바로 큰 거 하는데?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아, 저 다 치우고. 네. 그럼 힘들다니까, 이게. 세 마리, 아유, 한 마리도 있는데. 한 마리인 줄 알고. 막. 잠깐. 왜 이렇게 낯을 가려? 어? 이렇게 낯을 가리니? 아우, 잘 원래 이렇게 개판이야? 지금. 어. 낯선 사람 있으니까. 아, 다른... 그래? 어. 아니, 근데. 어. 옷이 다 올 화이트. 아니, 올 화이트인데. 올 화이트인데 아, 털이 다 묻은 거야. 신경 안 쓰는 거지. 강아지 너무 사랑해서. 나름. 올 화이트인데. 그러니까 나름 데이트 어. 룩이잖아. 그러니까. 나름 신경을 썼는데. 어. 이렇게 됐다. 아, 어떡갱. 아, 이거. 엄마 옷을 약간 점. 무늬, 물결무늬 패턴 만든 줄 알았어. 어, 패턴 만든 줄 알았어, 옷을. 난 그래가지고 털, 닥쳐놓다가 털 많이 빠지는 거 알고 싶어서. 맞아. 그래서 약간 버릴 옷 입고 왔거든. 아, 진짜 잘했어. 버릴로 약간. 야, 난 솔직히 좀 섭섭했어, 솔직히. 왜. 이렇게 꺼내나 보다. 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근데 무슨 야, 내가 빵터로 만들어 나래? 근데, 빵터로 만들어 나래? 나 근데, 아, 진짜 미안한데 나 원래 선택할 거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 근데 진짜 두 명을 해? 약간 이 생각이었어. 아, 이렇게 되나? 아, 그러니까 진짜 그거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명 뽑은 게 옥수님이었다? 아, 근데 왜 그랬냐면은 멍멍이들을 내가 그 좋아는 하는데 약간 걸리는 거야, 멍멍이들이. 아, 그치. 일단 거리가 먼 것도 먼 건데 내가 요새 바빴잖아. 집 알아보지. 나 갑자기 이제 엄마 회사 출근하잖아. 아, 진짜? 어. 그래서 아예 지금 다른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주일? 됐는데. 아, 그러니까 이상 온 거구나, 너가. 개항엔 친구가 없어. 나의 첫 번째 프렌드. 나중에 집 놀러 가도 돼? 그러니까. 근데 집 놀러 가는데. 아, 얘 이러고 있을 거야. 집 놀러 가는데. 이러고 있을 거야. 얘네가 이럴 것 같아. 이러고 있을 거야. 친해져야 돼. 친해지는 거 쉽지 않을 거야. 뭐 먹을 거 줘야 되나? 싸운 걸 먹어볼까? 그래. 오, 이거 만들긴 싸웠대. 어, 만들긴 했는데 집에서? 허접해. 어. 아, 그래? 왕왕 허접해. 가자. 아, 이게 내 건가? 준비한 게 협소하다. 저건 알죠? 굉장히 번거로워. 아, 맛있어 보인다. 저것도 저게 엄청 번거로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유전자가 있어야지. 맞아요. 나 맛있다. 다했다. 다행이네. 계속 강아지들 상태 체크하고 눈을 못 떼지.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애들 여기가 평일에는 유치원으로 운영을 해, 여기가. 아, 얘네 유치원가? 응. 그래야지 내가 직장 다니지. 등원은 누가 시켜? 내가 시켰지. 출근하기 전에? 그러니까 엄청 부지런해.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갖다 놓고 이제 출근하는 거지. 아. 언제 몇 시 일어나서 몇 시에 나가는 거야? 거의 일어나는 거는 5시쯤 일어나. 5시쯤 일어나. 5시? 산책 시켜야 되니까. 아. 반드시. 그래, 맞아. 응, 산책 시켜야 돼. 잠깐만. 기상해서 아침 산책 시키고 4마리? 4마리? 아, 4마리. 한 2마리 정도? 2마리만? 번갈아가면서 뭐 얘네도 번 순번 있는 거야? 어, 나름 있지. 얼쓰금, 화목토. 토한다.
에휴, 팔싸. 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네. 강아지는. 아이고. 아이고, 엄마 무릎이 남아 날이 없다. 도가니 나갔다. 근데 너무 저런 모습이 난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저게 이제 남자들이 강아지를 좀 좋아하고 키워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고. 아, 뒤에도 쌌어? 와. 망했네. 많이 쌌네. 고민이 많아. 고민 많아 지금. 아, 세 마리 힘들다. 고민 많아. 대화가 또 안 돼 잘. 맞아요. 나 그럼 궁금한 거. 유치원비는 얼마야? 멍멍이는? 유치원비? 이제 마리당 주 5일 내보내면은 한 40. 근데 사상 160만 원.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300 가까이, 280만 원. 280만 원. 한 달에 280만 원인데 네 마리 키우는데 여러분들. 280만 원. 한 달에 280만 원이면은 280. 와. 대략. 이게 네 마리 얘기하는 거죠? 매달. 네 마리. 와. 네 마리를 케어하는데 약값이랑 모든 걸 다 포함해가지고 280만 원. 근데 280만 원이면 좀 더 집 평수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아, 대단한 돈인데요. 진짜 정성이다. 저 부자구나? 부자가 아니고 병원비만 안 나와도 너무 다행이야. 병원비가 또 비싸. 그게 솔직히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제일 그나마 낫지 않아? 근데 그 돈으로 커버칠 수 있는 것도 대단해. 그러니까 3, 4천 정도인데 1년이면. 나 못 먹고 못 입잖아, 나 그냥. 너 오늘 커피도 아침에 안 사 먹었어. 대단한데? 다들 그 얘기. 강아지들한테 다 이렇게 아낌없이 사랑을 내주는 거야. 아유, 똥땡이. 한번 들어가 돼? 안 돼. 나는 누구야? 왕, 왕. 아니야, 저렇게 도발하면 안 돼. 안 해. 가. 오지 마. 데이트하게. 안 돼. 강아지를 아예 모르네. 아예 몰라. 위험한 거 했는데 안 잡혀. 앉아 있어야 돼 우리가. 앉아 있어야 돼. 그래? 앉아. 물린다 물려. 아, 저 물었네. 네. 아하. 망치가 물었어. 아이고. 물어. 어, 아파. 물었어? 어. 물었어? 어, 아파. 그래 물었어? 괜찮아? 괜찮아. 일단 저 도발하면 안 됩니다. 위에서 이렇게 하면은 또 더 그렇거든요. 어, 오빠. 그래, 물었어? 괜찮아? 괜찮아. 아, 못 잡겠네. 물었어? 못 잡겠네.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애들이 이런 정도로 좀 싸놨고 말을 안, 그러니까 싸놨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어쨌든 이 정도로 낯을 가리고 그리고 사람에게 좀 손길을 안 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줄 줄 알았는데 아예 안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 데이트 맞아? 간식을 조금 줬으면 맞아요. 좋았을 수도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육포 세 개 이렇게 해갖고 했어요. 앉아 돼. 이렇게 한 다음에 애들 다 광견병 주사 다 맞았고. 아 그거 알지. 저기 뭐지? 알지. 그거랑 저기 아 따 나오지 마 너네. 가. 괜찮아 괜찮아. 아이씨. 좀 찝찝하면은 아니야 괜찮아. 저기 병원에 가도 되거든. 아, 그리고 청구하면 돼. 아, 찝찝하지 않아요. 보험이 다 되어 있어. 멍멍이도 보험이 있어? 피는 안 나는데 그래도 좀 땡큐. 미안하다. 괜찮아. 자, 누가 누구냐? 나? 미안하지 현숙 씨는 또 아유 참.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연애를 하지?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내가 무슨 연애냐.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돌싱트집에도 애기 가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은 본인들의 그 연애를 함에 있어서 애기 얘기를 계속 꺼내신단 말이에요. 저도 솔직히 사람 애기들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결혼만 안 했을 뿐이지 그 당장 내 눈앞에 애기가 있는데 그런데 더 너무 이기적이게도 나는 계속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해야지. 솔직히 저도 너무 애기들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저도 솔직히 사람이거든요. 누군가랑 그냥 계속 감정 교류를 하고 싶은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화장실 갔다 와. 화장실 저쪽에 있을걸? 갔다 와. 걔한테 물린 다음에 더 좀 거리가 생긴 것 같아. 텐션이 아무래도. 낮아졌어요. 야, 일로 와. 네, 다 일로 와봐. 얘기 좀 하자, 나랑.
집안에 기관이 아주 개판이야 아주. 일로 와, 이민남 너 일로 와. 너부터 와. 일로 와봐. 너 누가 사람 너가 물었지. 누가 사람 물래? 아니 아니 저기 망치가 물었어 흰색. 그 와중에 눈곱 떼주고. 일로 와. 어? 귀여워 근데. 근데 귀여워. 이러면은 언니가 남자를 구하게 상구하겠어. 어? 어? 그럼 내가 몰입이 돼 안 돼? 언니 시집 가야 돼. 어? 그래 앉아 있어. 가만히 있어. 어 아까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저렇게 어? 주인하고 있을 때는 참 조용한데. 아이고 또 간다. 조용을 시켰네 이것도. 그래. 야! 그래. 일로 와. 그래. 달려와. 오빠가 매력이 좋지, 오빠가. 그래, 오거라. 물려놓고 오거라. 무슨... 내가 시터분을 12시에 부를게. 아, 근데 시터분이 오는구나. 나 어차피 한 번 더 올라와야 될 것 같았거든? 그러니까 도와줘? 여기 일단 아니야 아, 내가 할게. 나 차 안도 치워야 돼가지고 아. 좀 에티켓 나도 좀 인격이 알겠습니다. 있는 사람. 알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아 시터분한테 맡기고 정식으로 이제 또 데이트를 좀 하려나 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맞아 이게 대화가 안 돼. 나 애기들도 너무 흥분했고. 역시 엄마는 힘들구나. 와. 지금 나가지고 계속 털잖아. 털 알러지가 있으니까. 아유 이쪽도 힘들지. 순한 척 했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이쪽 힘들어. 그래야 뭐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아휴 동네 막내 소문 다 나갔네.